안녕하세요. 논리 채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전문법 이보다 쉬울 순 없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문법 하면 일단은 굉장히 고 때문이라도 낯설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고전문법은 고전문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내용들을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것이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수능 기출 문제 한 문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전문법에 대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 고에 대한 고전문법의 내용을 묻고 있지만 그것을 현대어로 똑같이 모양을 만든 후에 현대 문법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자, 고가 사례로 나란 말싸미 이렇게 고가 주어졌겠죠. 그러면 똑같이 현대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옷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봤더니 현대어가 나라의 말씀이 말이라고 돼 있으면, 아, 그럼 여기에 시옷에 해당하는 것이 의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옷은 뭘까요? 여기서 시옷은 아직 모르겠어. 일단은 의에 속하기 때문에 시옷의 고전문법의 품사를 물어봤지만 의리는 현대로 가는 겁니다. 일단은 나라가 체언이기 때문에 의는 조사는 되겠죠. 그럼 일단 조사.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말싸미 보면 이것도 똑같이 만듭니다. 자, 연음되었기 때문에 미음이 내려옵니다. 그럼 말쌈, 그 다음에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음이 이 자리로 내려와서 똑같이 말쌈을 말씀이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 현대어가 이기 때문에 아, 여기도 이가 남은 거구나. 그러면 미음이 같지만 여기도 요 이를 아, 우리는 현대여서 이로 보는구나. 아,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여기에 품사는 그럼 뭘까? 역시 체언 뒤에 붙은 이것도 조사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조사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뒤에 우리 말씀, 말이 명사라는 것 정도를 안다면 아, 여기도 명사가 될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명사 앞에 올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관형사 또는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체언 뒤에 얘는 나라는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사는 될수 없고 문장 성분 관형어가 되겠죠. 그러면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관형격 조사가 되는 거죠. 고전문법에서 관형격 조사는 히읗이구나 라는 것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사례도 봅시다. 자, 우리가 무티, 단이, 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티도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현대로 보면 내려옵니다. 요게 이 자리로 내려오고 남은 건 의가 남았죠. 똑같이 의가 나왔는데, 그런데 봅시다. 뒤에 단이는 라고 있어요. 그러면 단이, 난인데 현대어로는 단이, 는입니다. 아, 그럼 얘는 이제 고전에서는 탈락을 했고, 아래 아가 아가 됐구나. 그리고 아래 아 요거는 으가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 현대어로 다니느는 동사라는 건 알겠네. 그리고 묻히라는 건 똑같이 명사라는 건 알겠네. 그러면 의는 역시 또 조사구나. 명사 뒤에 붙었으니. 그런데 다니다라는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올수 있는 것은 부사이거나 품사로 말하면 문장 성분은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묻히라는 게 벌써 명사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부사는 아니겠죠? 그럼 문장 성분으로 다니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부사어를 만드는 조사 똑같이 모양이 의로 되어 있지만 고전에서는 의가 현대어 에에 속하는 부사격 조사구나. 요런 게 바로 시험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어랑 일단 모양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고전문법을 물었지만 현대문법을 그 자리에 적용하자라는 거죠. 제가 계속 캐스트 올려드릴 건데
조사든 어미든 이게 무슨 조사고 이게 무슨 어미라는 걸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라는 것을 현대문법에서 관용격 조사라고 암기하고 있으면 지금의 이 의는 관용격 조사가 아니고 뒤에 단이다라는 동사 때문에 부사어를 만들어준 부사격 조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대문법도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 뼈대는 갖고 있더라도 어떤 사항이나 사례를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전문법은 보기에서 길게 조건을 주어지죠. 그 설명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객체 높임 선호말원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조건의 설명을 봤더니 뭐 삽이 올 수 있고 잡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삽일 때는 앞에 모음이 뭐로 끝났을 때다, 삽은 모음이 뭐로 끝났을 때다, 잡은 뭐로 끝났을 때다, 그렇게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에 나는 이것이 있는지 모르겠어,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가 아니고 이것을 아예 상대 높임 선호말 어미라고 해봅시다. 보기에 이게 상대 높임 선호말 어미라고 나와 있으면 아, 앞에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배 모음이 이가 왔을 때, 삽은 뭐 잠이 왔을 때, 잡은 뭐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도 역시 상대 높음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보기에서 조건이나 설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라고 한다면 이것이 삽삽 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오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고 이거를 현대문법으로 적용했을 때 야, 현대문법에서의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는 우리 목적어나 부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높이는 건데 그러면 고전 그 문장 중에서 내가 이것이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오는 조건이 맞고 이 문장 전체를 봤더니 얘가 목적어인 사람이 나보다 높네, 그래서 꾸미고 있네, 아 그럼 얘는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인가 봐. 그 중에서도 앞에 잠으로 끝나면 잡이 오라고 했으니 잡인가 봐. 이런 식으로 보기의 설명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삽, 잡, 잡이 객체 높임인지 상태 높임인지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보기에 주어진 설명과 그 사례들을 잘 응용하시고 동시에 현대 문법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 수능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과 현대어의 글자와 모양을 갖게 해서 현대 문법으로 오히려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이제 주격 조사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가 뭐가 있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의문 조건에 따라 의문 조건이라는 건 앞에 자음이 오는지 모음이 오는지 어떤 모음이 오는지 어떤 자음이 오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대요. 이라는 주격조사가 오기도 하고 이거는 아예 안 오기도 하고 이런 주격조사가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문 조건에서 자음 다음에는 이라는 주격조사가 온다. 그러면 현대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밥이라는 고어가 있었다면 이거를 현대어로 봤을 때는 현대어가 밥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읍이 내려오는 거죠. 비읍이 내려와서 남은 게 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자음으로 끝났네. 자음으로 끝났으니 뒤에 이가 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거를 보고 있지만 아 밥이 속에는 이라는 주격조사가 있는 거야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비읍을 내려가서 자음으로 똑같이 현대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는 그 모음 이가 오거나 반모음 이가 오거나 다음에는 자 아예 안 오는 거죠.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전에서 활, 솔이 그럼 연음됐기 때문에 똑같이 내려옵니다. 활, 솔, 리을 내려와서 이 자리에 이가 된 거죠. 현대어가 되지 똑같이 된 거죠. 그러면 모음 2가 온 거죠. 그럼 모음 2가 오면 주격조사는 오지 않는다 표시거든요. 그럼 봤을 때 아 현대어는 할, 솔, 이, 가. 그럼 현대어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새를 보겠습니다. 새는 그러면 반모음 2겠죠. 그러면 새 속에는 여기에는 반모음 2가 들어가 있다. S 속에는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시 주기조사가 오지 않는다. 현대어를 비교해 봤더니 그런데 자 고전에는 새인데 현대어는 봤더니 새 가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새 새가 된데 왜 이 자리에는 없지? 아 고전일 때는 이렇게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원래 현대어는 주격조사가 오는데 고전은 안 오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음 이와 반모음 이 위의 모음에는 이거 두 개 뺀 나머지 위의 모음 다음에는 이가 온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건 한번 해보는 거죠. 쇼 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봤더니 현대어가 소 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쇼랑 소는 같다고 치고 이때 앞에 오는 것이 반모음 이가 아니고 여기는 요가 왔다 라고 친다면 이 현대어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자리가 이구나. 그러면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요가 왔을 때는 이라는 이 모양의 형태로 주격조사를 주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음은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헷갈릴 수는 있지만 한번 사례를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꽃이 도쿄라고 되어 있죠. 도쿄 현대어로 바꾸면 조코가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꽃 그리고 꽃으로 됐단 말이죠. 근데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에 없네요. 아무것도. 근데 여기도 봤더니 아무것도 현대어도 안 왔어요. 여기에 주격조사가 생략됐구나. 얘도 없구나. 근데 음은 조건이 지읒이라는 자음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나 모두 아 나무에 해당되는 게 나무구나. 원래 나무가 서 있는. 근데 현대어도 주격조사가 생략됐네. 여기는 오라는 모음으로 끝났는데 생략됐네. 이런 식으로. 현대어랑 고전문법 고를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정의해볼게요. 자 봅시다. 날이와 날이를 보세요. 현대어가 날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니을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날하고 이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하고 이 똑같으니까 주격조사 이네. 근데 얘가 이가 왔다는 건 앞에 자음. 아 앞에 자음이 왔을 때는 주격조사 이가 오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태자 원하다인데 태자 온답니다. 여기 오 주격조사가 생략됐어요. 그럼 여기도 태자 똑같아. 이건 모양이 한자인데 아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안 왔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하 아무것도 안 올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이나 모음 반모음 이일 때는 오지 않는 경우와 그것이 상관없는 경우가 있었죠. 자 이때 태자는 아로 끝났죠. 음운 조건에 상관없이 생략된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밑에 C를 봅니다. 내해 달이 없더다. 달이 똑같이 맞춰봅니다. 니가 와야 되는 거죠. 그대로 다리에서.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다리인데 현대어는 다 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아 아래아가 아가 됐을 뿐이지 리 똑같은 거죠. 그런데 현대어는 주격조사 가가 있네요. 근데 이 자리에는 얘는 똑같은 모양이 없네요. 그럼 이건 이 뒤에 주격조사가 생략된 경우죠. 그럼 여기 봤을 때 반모음 이 다음에는 주격조사가 생략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달 이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달 이로 바꿨으면 이라는 주격조사고 이거는 자음 뒤에 온 주격조사 2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반모음 2 뒤에 생략된 경우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D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다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다리는 아다리인데 현대를 보면 아들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니을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아달하고 이가 되는 거죠.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 여기는 니을이라는 자음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왔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첫 번째 조건으로 바비처럼 자음 뒤에 온 주격조사 이구나 라는 거죠. 여기에서 똑같이 아 니을 뒤에 온 거야 라는 거죠. 마지막 봅니다. 똑같이 비하고 이를 보면 여기는
퇴자하고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ABCDE는 공자입니다. 그럼 공자 이를 현대어랑 비교해 보니까 공자가가 됩니다. 요 이 자리에 가라는 이건 주격조사죠. 아가 왔을 때 주격조사 이가 온다. 그랬을 때 여기에 모음 이와 반모음 이 의의 모음 뒤에는 이가 온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풀어줄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아주 쉽게 풀었어요. 논리로 푼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두 개씩 같은 현상을 묶으래요. 그럼 위에 보기도 안 보고도 뒤에 밑에 사례만 보고도 좀 풀었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나, 리에서 이것이 니을 내려와서 날, 이가 됐잖아요. 그럼 똑같은 조건을 맞추는 건 아, 다, 리를 보면 현대어 똑같이 아, 리을 내려와서 리을 이잖아요. 그럼 앞에 리을 잠이 왔는데 똑같이 이, 이네? 그럼 답이 같은 건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논리라는 건 범주가 같다. 그것은 꼭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오늘의 본질은 고전문법 어렵지 않고 주어진 조건들, 사례들을 현대어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현대문법으로 접근하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문법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문법은 의문론 암기 1도 없이 아주 쉽게 하나의 논리로 풀어가는 그 원리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